계산 작업에 텍스트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텍스트 시트 클릭합니다. 첫 번째 예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선수명에서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음,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pr, o, per 이란 함수를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선수명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선수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서 가로 안에 묶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수명 뒤에다가 음, 가로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2, 3셀에 수식 입력한 곳에 더블 클릭하셔서 커서 깜빡깜빡한 상태에 앰퍼센트 연산자는 함수와 다른 함수 또는 함수와 문자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가로를 입력하시고요. 다시 N% 연산자 이용하셔서 팀명을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UPPER 함수 입력하시고 선택하고 더블클릭. 팀명의 데이터가 있는 E3, C3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그럼 팀명을 모두 대문자로 표시할 수 있겠죠. 다시 N%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 가로를 문자로 처리하셔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선수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 가로로 묶어서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이메일에서요, 골뱅이 앞에 문자율만 추출해서 닉네임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 음,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i 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골뱅이가 위치한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search란 함수를 이용합니다. 서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함수 삽입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시면 어, 함수 안쪽에 인수를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Find Text는 저희는 골뱅이라는 문자를 찾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이메일에서 J3 셀에서 다음 세 번째, 어, 그러면 찾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찾으시겠습니까? 라고 시작 위치를 숫자로 넣으시는데 생략하셔도 되고, 저희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찾겠습니다. 라고 1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요. 첫 번째는 러브 99, 그면 어, 영어 네글자그 다음 숫자 두글자에서 여섯 번 이제 글자 지나서 일곱 번째 골뱅이 글자가 있습니다 라고 7이라고 구해지고요. 어, 이메일 주소에 따라서 골뱅이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이메일의 데이터들 중에서 골뱅이 앞에까지 데이터를 추출할 거라면 서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 글자 러브 구구를 구할 수 있겠죠. 추출할 수 있겠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서 아, 그러면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까지 구해 오겠습니다라고 글자 수를 구해 놨습니다. 이제는 문제에서 레프트 함수가 아니라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호 다음에 MID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텍스트는 음 사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함수 삽입에 가면요 이렇게 조금 전에 구한 서치라는 함수가요 텍스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서치를 통해서 구한 함수는 범위 정해서 잘라 놓고요 몇글자에 해당한 세 번째다가 붙여 놓고요 첫 번째 텍스는 트 이메일에 가서 이메일에 가서 제2, 3에 가서 시작하는 숫자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는 서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라고 수정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네, 이메일에 골뱅이 앞에 있는 아이디만 닉네임만 추출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어, 제품 코드에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W면 여성용, O면 아웃도어라고 어, 구분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 볼까요? 어, R I G H T, 라이트 함수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안쪽에 첫 번째 인수는 텍스트 제품 코드에 가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제품 코드에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왔고요. 그 다음, if, 만약에요. if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함수 삽입 누르셔서, 조금 전에 추출한 한 글자가요. 문제에서 m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해 보래요. m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남성용이라고 할 거고요 남성용 그다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서 그럼 다시 저희는 남성용이 아니면 어 w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쓸수 있는 칸은 하나고요 물론 여기에서 어이불란 함수를 추가하고 중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음 여기서 일단 일단 음,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남성용이라고 구해지긴 하지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살짝 오류가 있겠죠. 남성용이 아닌 곳에서는 오류가 false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남성용도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등어를 뺀 if부터 음, 남성용까지만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이프부터 남성용까지 컨트롤 C 누르시고요. 그다음 남성용 뒤에다가 신표 누르시고요. 컨트롤 V 눌러서 어 똑같은 조건식을 수정 아, 작성하는데 조금만 수정을 하는 거죠. M 대신에 W로 수정하고 W면 여성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여성용이라고 수정하시고 현재 추출된 데이터는 M하고 W하고 O밖에 없어요. M도 아니고 W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웃도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어, 나머지에 대한 처리만 입력해주시고 이프를 한번 여. 고요두번 열었기 때문에 가로를 두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프 한번두번 번. 그래서 끝에 가로가요 검정색으로 끝나시면 정확하게 가로 처리가 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보시면 네 이제는 M과 W, O에 해당한 데이터에 구분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입학코드입니다. 학과에서요, 학과의 앞에 세 문자와 세개 문자와 입학일자에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코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어, 학과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음, 일단 세 글자를 추출하고 세 글자 추수, 추출한 값을 소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16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left 함수를 통해서 left 함수 삽입에 가셔서 학값 텍스트에 가서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음, 아까 코드에 아, 가로를 제가 두번 가로를 두번 입력해서 오류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니까 네, 이렇게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해 왔고요. 얘를, 음, 소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l, o, w, e, r 이란 함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텍스트는 조금 전에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해 놨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학과에서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을 소문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어, 세문자와 입학일자 연도를 이용해서 그러면 연결해서 연도를 표시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학과의 왼쪽에 세 글자 소문자로 표시한 것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이용하실 거고요. 음, 얘를 연도를 추출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열 함수 더블클릭. 이열은 날짜가 필요한데요. 날짜는 바로 왼쪽에 있는 음, 이 상태에서 함수 삽입 누르셔도 돼요. 날짜는 입학일자에서 어,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입학코드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구한 후에 T27부터 D33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는요. 어, 코드 D에다가 하이픈 입력하고요. 생산일자에서는 월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입력한 다음에 인식표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식표를 연결한 후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한꺼번에 대문자 연결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각각 대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코드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UPPPER 더블 클릭. 코드에 가서 A27 셀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코드가 음, 대문자로 표시가 됐죠. 그다음 여기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라고 뒤에다가 M% 연산자 빼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갈 거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생산 일자에서 월을 추출해서 연결하겠습니다라고 먼스 함수. 그다음 생산 일자를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생산 일자가 표시가 되고요. 또 연결하겠습니다라고 n% 연산자 빼기 하이픈 입력하고 엔터. 그다음 인식표도 대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M% 연산자 UPPER 입력하시고 인식표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방향키도 안 되시면 그냥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어, 텍스트는 인식표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코드 대문자, 생산 일자 월만 추출했고, 인식표 대문자, 중간 사이사이에 어, 하이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할 수 있고요. 어, UPPER를 두번 사용을 했는데요. 만약에요, 음, UPPER를 한 번만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면요. 어, 이렇게, 음, 수정을 해보고요.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UPPR을 한 번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앞에다가 UPPR 넣고요. 중간에 있는 UPPR은 지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각각 구분해서 작업을 하시면 하셔서 결과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둘다 문제에서 제시한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단, 어, 위에는 한번 사용하고, 아래는 두번 사용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고요. 동일하게, 어, 같은 수식으로 작성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여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섯 번째 문제에서는 도서 코드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 도서 코드의 앞에도 공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클릭해 보니까 앞에와 뒤쪽에 공백을 제거한 후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음, 그 다음 변환된 문자 를 뒤에다가 kr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공백을 제거를 할까요? 제2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 중에 t r i m 이란 함수는 텍스트의 양 끝에 공백을 없앱니다라고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클릭 하시고 도서코드를 선택하고 가로닫고 엔터. 그러면 화면에는 특별하게 뭐 보이진 않지만 사실 앞쪽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었어요. 이거를 제거한 상태에 도서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얘를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다음에 UPPER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맨 끝에 가서 가로닫고 엔터. 그러면 도서 코드를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다음 이 뒤에다가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n% 연산자 입력하셔서 문자로 빼기 kr 대문자로 입력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변환 도서 코드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의 텍스트 함수를 살펴보셨습니다.